안녕하세요. 서린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았던 항아리에 꽃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은 꽃들은요, 이렇게 보이시지요? 무늬 청화국하고 비덴스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흙을 저희는 일반 산에서 있는 흙을 좀 가져왔고요. 산에서 가져온 흙하고 상토를 6:4로 섞겠습니다. 일반 흙을 6, 상토를 4의 비율로 섞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토만 다 쓰기에는요, 물 빠짐이 문제가 있어서 일반 흙과 상토를 섞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섞어졌고요. 큰 화분에 이렇게 어제 뚫어 놓았던 항아리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물이 잘 빠져야 돼서요, 망을 집어 넣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굵은 돌을 먼저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포트에 중요한 거는요, 이 화분에다가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되면 무겁기 때문에 이걸 다 흙으로 채우면 힘들어서 이렇게 포트, 오늘 사왔던 꽃에 있던 그 포트를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굵은 돌을 채우겠습니다. 돌로 다 채우거나 흙으로 채우게 되면 이 항아리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저희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뿌리가 내려오는 게 여기에 있는 항아리 끝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간은 이렇게 포트를 채워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화분, 우리가 살 때 가져왔던 이 작은 화분이 있지요. 이 포트를 채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굵은 돌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는 마사토, 중간짜리 마사토를 좀 뿌려주시고요. 어떤 식물이든 물 빠짐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사토를 좀 뿌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흙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섞어주었던 흙 있지요? 흙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산 꽃을 여기에 있는 이 흙은 상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기존에 묻어있던 흙들은 좀 털어내고 난 다음에 심을게요. 자, 하나 털었고요. 두 번째도 흙을, 기존에 있던 흙을 좀 털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심을 때에는 얼굴을 좀 잘 살펴주고 심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바라볼 때 이쁜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얼굴이라 생각하시고 화분의 위치를 정하실 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심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흙을 좀 채워주시고요. 흙은 화분을 가득 채워주시면 안 되고요. 한 90%에서 한 80%, 85%에서 한 90% 정도만 흙을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화분에 물 줄 때 물이 넘치거나 충분히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자꾸로 뱉어내는 물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85에서 한 90% 정도를 흙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꾹꾹꾹 자, 눌러주시고요. 무늬 청화국이 화분식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심을 게 비댄스. 자, 비댄스도 이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안에 망을 넣어 주시고요. 망을 넣고 그 다음에 화분을 사고 나면은 이 화분 케이스가 있죠. 이 포트가 이 포트를 이렇게 화분을 넣어 주십니다. 거꾸로. 그리고 난 다음 굵은 돌을 채워 주시고 물 빠짐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굵은 돌을 좀 채워 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돌인 마사토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댄스에 묻어있던 흙들을 꼭 털어주셔야 이 친구들이 물을 너무 오랫동안 머금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흙을 좀 채워주시고 그리고 꽃에 붙어있던 흙을 털어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았던 혼합되어 있는 흙을 넣어 주겠습니다.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흙은 화분 크기에 85%에서 한 90% 정도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화분이 완성됐고요. 자, 이렇게 완성된 화분에 물을 꼭 주셔야 되고요. 이 친구들은 무늬청아구가고 비덴스는 해도 좋아하고 바람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지만 여기서 물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물을 꼭 머금고 있는 걸 의미한 건 아니고요. 충분히 물이 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서린의 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